지난 1966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전주 가련산 공원. 31만 제곱미터 가운데 85%가 개인 땅입니다. 오는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땅 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벌써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과잉 공급과 도심 생태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뒤 공원 일몰제가 적용될 도시공원은 전주 지역 13곳 960만 제곱미터를 비롯해 전북 지역 전체로는 2,94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650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도시 숲이 사라지고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땅을 사들이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천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시일 내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기는 너무 열악한 재정으로. 공원 일몰제를 막기 위해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나 보전 녹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분쟁 소지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 땅을 빌려 임차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공원별로 세부적인 활용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선 관리지요. 그리고 대지인 곳들, 개발 가능성이 정말 높은 곳들, 이런 곳들을 우선 매입하는. 도시숲의 공익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여러분 살고 계시는 주변에 공원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 7월이면요. 전라북도는 여의도의 9배에 달하는 땅, 그리고 혁신도시의 5배에 달하는 땅의 개발 규제가 풀립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데 이른바 지자체가 10년 이상 방치해놓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이제 개발에 풀리면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보신 것처럼 43%가 도시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원은 여러분들에게 휴식과 유연을 주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사라지면서 난개발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의 우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인 이용민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생명의 숲 김택 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기상 고창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수 유기상입니다. 네, 전라북도 녹색연합 한승우 정책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년 6개월 후면 2020년 7월입니다. 설명해드린 대로 여러분들 주변 속에 있는 가까운 공원 이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도시공원 일몰제 그 정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것이 사라져야 되는 것인지, 풀리게 되는 것인지 김택전 대표님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우리 지역을 굉장히 들썩거리는 하나의 판결을 내립니다. 예. 성남 시민이 제소해 있었던 하나의 판결인데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지역으로 공원으로 지역을 해놓고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서 예. 말씀하신 대로 1년 7개월 이후에는 이걸 일몰로 해제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이 열려 있어서 환경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하나의 지역 개발의 사례로 보기도 하거나 계기로 보고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1966년에 71년에 그린벨트까지 해제를 했잖아요. 그린벨트는 이미 중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녹지를 지키는 대단한 정책이다라고 해서 중국의 네. 공무원들이 이걸 배우러 왔는데 71년 그때 아예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도시공원이 해제가 되면서 한반도는 개발에 또 다른 돌풍을 또 일으키지 않겠나라고 해서 많이 염려스러워하는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자, 1999년 그러니까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가 내려진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매입을 하든지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그 숙제는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어서 먼저 도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공원들이 있고 그중에 사유지는 몇 퍼센트인지 이용민 국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공원을 포함한 뭐 도로 등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데요. 이 전체 도시계획 시설은 1만 8천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90평방킬로미터가 있는데 그중에 집행된 그 도시계획 시설은 1만 3천여 개소에 322평방킬로미터이고요. 또 그중에 미집행 시설은 69평방킬로미터로 전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 그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128개소에 27평방킬로미터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 도시의 시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예. 지금 금방 말씀드린 공원이 128개소에 27.2평방킬로미터로 61%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로서 2,856개소에 9.9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녹지라든지 유원지라든지 광장 등 이런 도시계획 시설들이 152개소가 이렇게 있는 형태입니다. 예. 자, 공원과 도로, 녹지에 해당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그 정도라면 14개 시군에 다 지금 포함된다고 봐도 과언이 예, 아니겠습니까? 이 특히 이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뭐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이런 지역이 그 해제에 대한 상당히 문제점이 더 높은 걸로 보이고요. 예. 그중에 사유주가 91%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있는 공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더운 도시로 꼽히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전주의 이야기를 이제 좀 해봐야 될 텐데 가장 많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은 곳, 이곳 전주 이야기입니다. 한승우 위원장께서 좀 이걸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올해도 참 더웠는데요. 예를 들어 도시숲이 도시열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북녹색연합에서 매년 도시열섬 조사를 도시열섬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원 즉 건지산이나 전주의 건지산이나 완산공원 같은 경우에 시가지와 비교해서 7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숲이 열섬 적염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숲의 미세먼지 효과가 저감 효과가 25.6%입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40.9%이고요. 일반 도시보다 굉장히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집행 도시공원의 면적이 전주시의 경우 15개 공원에 9.6평방킬로미터가 되고요. 다음으로 군산시가 3.2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3.2평방킬로미터고요. 남원시가 2.5평방킬로미터, 정읍시 1.7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꼭 필요한 뭐 도시열섬이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시 공원이 특히 미집행 도시공원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큰 문제입니다. 예. 자, 이제 고창군의 사례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한반도의 첫 수도라고 항상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고창은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친환경 도시 에코시티 종합대상 5년 연속 수상을 한 곳이어서 왠지 고창에 대한 이미지가 한층 더 이제 청정 지역으로 그 환경의 보전 지역으로 이제 이미지가 더 부상되어 있습니다. 일몰지에 관해서도 역시 고창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고창은 제 고향이고 또 뼈묻고 가야 될 땅이고 대대손손 살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저는 천하 제1강산이 고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이제 하늘이 저희한테 주신 선물인데 다행히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잘 지켜주셔서 유네스코에서 우리 지방정부 전체 영역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소중한 자원이죠. 근데 이것을 또 후손들한테 저희가 잘 물려줘야 되는데 저희도 이번 일몰지에 해당되는 공원이 한 23헥타르 정도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고창군에 있는 모로비리 공원이고 모로비리가 바로 그 제가 한반도 첫 수도라고 하는
마한 시대 고창에 있었던 나라 이름입니다. 예. 모르비리 공원 하나하고 흠덕에 이제 백풍산 공원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한 23헥타 정도 해당이 되고 그 중에 한 19헥타가 지금 사유지라 제가 사들여야 됩니다. 예. 대략 한 36억 원 정도 매입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는 내년도 전부 예산을 세워서 전부 사서 저희가 공원으로 보존하고 예. 그 녹지로 만들어갈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창군은 지금 전체 그 사유지를 지금 매입할 계획이신데 네. 사실 말이죠. 고창군의 재정자립도로 놓고 봤을 때 6천억 1년 예산이라고는 합니다만 실제로 군수께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6% 되니까 예. 실제적으로 저희 자주재원 한 360억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자주재원 총액의 10분의 1을 큰맘 먹고 지금 우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창군처럼 예산을 들여서라도 매입이 가능한 곳이 있겠습니다만 전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군 단위는 어려운 현실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이제 여러 가지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대략 이제 도시공원 일몰이 시행되는 2020년 7월에 대해서 왜 이것이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전라북도의 현황도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유지가 바로 이제 개인에게 이제 환원이 됐을 때 이것이 그대로 공원에 뭐 양보할 리는 만무하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개발로 이루어지는데 특히나 도시공원이라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파트라든지 뭐 난개발 이런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용민 국장님. 예. 네. 지금 공원이 해제가 됐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은 일몰제 이후에 예. 그 각 토지주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를 막는다든지 통행이 불편을 주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일몰제가 실효된 이후로 난개발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난개발의 경우에는 우려와 같이 급속적인 난개발이나 전폭적인 난개발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경사도라든지 임목도라든지 이런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그런 기준들을 두고 있고 예. 또 다연녹지로 돼 있는 경우에도 뭐 충수 제한이라든지 또 전주시의 경우에는 일부 난개발이 문제가 됐던 연립주택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시에 이렇게 무분별한 큰 뭐 개발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원 경계 지역, 네네. 공원 경계 지역하고 이 길이 나 있는 산책로 주변, 뭐 이런 주변들이 난개발이 좀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지역들은 우선 관리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지역들이 난개발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보전 녹지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용도 지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리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 김택진 대표님,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떻게든 뭐 조례든 제도를 두면서 이제 이걸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만 예. 사실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난개발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대목인데 행정에서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미리 준비했더라면 참 좋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는 하나의 타임테이블이나 오히려 거버넌스 기구를 좀 활용을 해서 꾸준히 이런 논의를 좀 했더라고 한다면 예. 중장기 계획도 좀 나오게 되고 우리 고창 군수님처럼 그런 결단을 하시는 난 단체장님도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 같은 단체장님이라도 고창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하나의 지역의 경쟁력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렇죠. 분이어서 그 마인드 자체가 틀린 의미도 있죠. 지금 이제 우리는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하고 왜 공원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작은 갈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건 IPCC 4차 보고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지구촌의 기후변화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어서 이 도시공원이야말로 이 개발을 좀 막아내는 하나의 버팀목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택 보급률이 110%입니다. 예. 그리고 20년의 인구가 제자리거든요. 예. 제자리인데 도시의 인구 평창은 효자지구, 삼천평야, 또 서신동지구, 동산지구, 송천지구 5배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 5배가 늘어난 그 의미는
녹지가 그만큼 줄었다고 하는 거죠. 네. 없어진 녹지만큼 그럼 녹지를 회수를 했느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요즘에 몇만 그루 나무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그걸 입막음하기 위한 작은 시행인데요. 오히려 지난 세 분의 시장님이 생태도시를 하겠다고 예산을 걸었던 게 3천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미집행 이 도시공원을 고민을 했더라면 이 시기에는 분명히 시민들한테 건강한 도시를 물려주었을 텐데 지금 와서 나무를 심고 뭐하고 생태도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색깔이 다른 의미를 네.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민선 4기, 5기, 6기 때 시장 군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셨고 알고 계셨죠. 차근차근 이 부분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하지 않았고 뭐 여기 고창 군수께서 나와서 칭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초선인데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예산 쓸 수 있는 예산의 10분의 1을 바로 이 공원 일몰지에 들어가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쓰시겠다. 이건 이제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인 것이고 도시민들을 위한 의지의 문제인 것인데. 예. 그 문제는요. 시간은 이제 한 20년 있었죠.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준비를 했더라면 좀 좋았겠죠. 근데 그 문제에서 그 문제인 게 이제 지방자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지방에다가 이 공원은 기초지자체 사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의 돈은 단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그래서 우리 군단이 지금 재정자립도 10%도 안 되잖아요. 네네. 우리는 의지가 있어도 돈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는 SOC 예산이 대략 금년에도 한 20조 원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5%만 뭐 다리 놓고 뭐 길 뚫고 다른 개발적인 행위보다는 이런 데를 사들이고 녹지를 확보하는 데 투자를 5%만 해도 충분한 재원이 있었죠. 네. 그리고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상에도 우리 환경을 지켜야 될 의무가 국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충분히 그런 길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의제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라도 이 일몰제의 무방비로 지금 노출되는 그 땅을 사들여서 공원으로 하고 있는 이런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네. 우리 광역정부인 도나 국가에서 이 공원 시설비랄지 숲조성이랄지 이런 형태로도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뭐 손을 놓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이 사유지의 땅을 전부 다 매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한 5조 정도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20년에 걸쳐서 1년 단위식으로 매입을 해왔더라면 그리고 그 사이에 이미 땅값은 상당히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준비를 좀 일찍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쉬움이 있고요. 한승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농촌과 도시 지역이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앞에 말씀하신 고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 압력이 높지도 않고 도시공원 면적이 아직 넓은 것도 아닙니다. 네. 때문에 사실은 해제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우려되는 지역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다만 도시 지역, 예를 들어 전주시나 익산, 군산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압력도 높고요. 또 도시공원들이 다 도심 내부에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때문에 사실 해제했을 경우에 많은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뭐 앞에 그 국장님께서는 사실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도심 지역에서는 난개발이 심각하게 뭐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처럼 이렇게 도시공원이 이렇게 골칫거리로 이렇게 전락을 했는데요. 그 이면에 보면 사실은 중앙정부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사업과 관련된 도시공원 관련된 관련 부처가 국토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아시겠지만 주로 도로 뭐 내지는 요즘에 신도시 개발 내지는 네네. 하천 개발 뭐 갯벌 매립 뭐 강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개발 토목 사업 토건 사업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했거든요.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될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바로 이런 도시공원에 대한 자연환경에 대한 녹색 인프라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좀 적극적인 보존 대책을 꼭 필요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주시 사례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 가장 그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곳의 공원이 해당되는데 이것을 시가로 매입했을 때 한 3천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당장 뭐 1년 6개월 사이에 이걸 다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서 한번 예.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쉽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물제에 따라서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예산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돈의 전체 사유지에 대해서 1조 4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으로는 뭐 이거 상당히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 예,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일물제 시행에 따른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예산 문제를 좀 해결해보려고 우리 14개 전체 시군 공동으로 중앙정부의 이런 재정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라든지 정책 수립들을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기재부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지원에 좀 아직은 뭐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상당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해결하기는 당장 어렵기 때문에 그 존치가 이렇게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또 해제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들을 잘 선별해서 예산을 선택적으로 좀 투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부족한 재원은 여러 가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또 토지은행제도 또 임차공원 제도 등 이런 걸 활용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택진 대표님. 좀 우리 시청자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1조 4천억이라고 하지만 국유지 빼고 그리고 경사가 높은 지역은 개발할 수 없으니까 이런 지역을 매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개발 가능성이 있는 평지나 가까운 지역을 일목요연하게 이걸 기본 계획에다 좀 만들어서 오히려 순차적으로 1안, 2안, 3안 정도를 좀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좀 집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지금부터라도 10년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금 도시의 그런 녹색 서비스를 오히려 시민들한테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전주 작년에 111년 만에 그렇죠. 도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부 장수 일부하고 남원의 지리산권은 선풍기 없이 지낸다고 나 그런 말씀을 듣고 아까 우리 한수구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도심의 온도하고 7도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을 실제 시민들의 조사에 의해서 나왔어요. 어느 기관에 의해서 조사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만든 그 통계가 그렇게 나왔던 것이어서 네. 지금 그 신호대기를 건널 때 애써서 더워서 차인막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우리 시민들의 더위를 좀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배제를 해야 정당하죠. 그렇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계획을 좀 세워서 준비하시면 좋겠고 또 도시공원 보상비를 좀 포함해서 이제 국가가 내놔야죠. 저는 거기에 지방분권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이 약속했죠. 지금은 중앙이 8을 가지고 있고 지역이 1을 가지고 있는 재정구조예요. 이걸 6대 4까지 지역에 내려준다고 했거든요. 그 군수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단번에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 지방분권 자체가. 지난 선거에서 5명의 대통령 후보가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약은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후보까지 나와서 굉장히 저희들이 분개했었던 그런 사유가 있는데 그게 헌법으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법으로 지방분권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걸 좀 발표해서 시행을 빨리 해야 될 텐데 아직도 국회에서 그렇게 책상 앞에서 좀 싸우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40% 감면을 해준다 할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임차 공원 제도이죠. 시민들한테 건강한 도시를 주고 있고 녹지를 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보상은 해야 당연한 것이죠. 요즘에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의 쓰레기를 모아서 가지고 있는 그 동네 같은 경우에도 영원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좀 그렇듯이 건강한 선택에 대해서는 건강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도시 자연공원 주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나중에 이분 공원 녹지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지역의 색다른 지역화죠. 지역화이고 지방화이고 오히려 지자체화 되어가는 지금 시기에 각자 고창처럼 각자 다른 그런 전략들이나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그걸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순차적으로 보상도 우선 보상을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상하는 지역이 있고 또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 거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 환경단체나 환경의 목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도시계획 식구들은 무엇이든지 개발을 해야 하고 지어야 되니까. 근데 이 도시 용량이 아직도 개발 용량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 보급률은 110%인데 왜 효천지구를 지금 또 짓고 있습니까? 효천지구가 없어진 만큼 어디에서 녹지를 보상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좀 그러듯이 없어진 녹지에 대한 새로운 보상 대책이나 만기에 대한 보상 대책이나 오히려 보충 대책을 좀 새롭게 발표할 필요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좀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년 반 정도는 고창 같은 경우에는 됐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난 앞으로도 이제 지방채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차라리 내가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내가 활용하는 것도 좋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형태에서 지방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아까 군산 같은 경우에도 지역화폐 만든다고 하잖아요. 좀 그러듯이 지역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예. 지역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는 방송 전에 저희가 했던 이야기인데 아무튼 지자체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 그 덧붙여서 좀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예. 아까 김덕진 대표 말씀처럼 이 문제에도 근원적인 문제는 지방 분권이 안 되는 데가 기인호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방에는 책임만 가지고 있고 돈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도 국가에서 이 공원의 토지 매입이랄지 공원 시설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아까 예산 쥐고 있는 기재부가 펄펄 반대합니다. 네. 그 기초지자체 당신들 업무다. 네. 그런데 지금 돈은 국가에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근원적인 것은 이 지방분권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네. 지금 10% 자체밖에 안 되잖아요. 재정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고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그 일본 같은 데는 일부 지자체에 공공 비축용 토지를 매년 일정 일반에게 일정 부분을 비축어 들어오는 또 제도가 있는 데 있어요. 예. 공공용 토지 비축 조례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녹지 같은 거 할 수도 살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고요. 또 지금 미술관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지방 정부에서 다 하기보다는 민간에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립 미술관이나 사립 박물관 장려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듯이 지금 개인 정원이랄지 예, 예. 개인이 만드는 수목원이랄지 개인이 만드는 공원들이 상당히 그 취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일정 인센티브를 주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물려받은 그런 자원 중에서도 옛날 우리 자연이 훼손되지 않았을 때도 마을 숲이라는 아주 좋은 그렇죠. 그 공간들이 있었죠. 네. 지금 고창에도 성송 그 하구리에 왕버들나무 숲 같은 거는 그 당시에 그 마을에서 만든 비보숲인데 지금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어서 큰 자원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을 단위에서도 그런 숲을 옛날 숲정이나 그런 걸 만들듯이 규모에 따라서 개인 민간도 할 수 있고 마을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같이 가면서 어쨌든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가치로 이 자리가 잡게 되면 예. 이런 부분도 좀 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웰빙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건강을 우선순위로 두고 산책 많이들 하시는데 최소한 공원 전체 속에서 우선 선별적으로라도 매입하는 우선순위를 둔다면 역시 산책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단계로 좀 시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승우 위원장님. 예, 뭐 산책로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예. 어쨌든 개발이 우려되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우선 관리 지역 그 선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앞에서 예산 문제 얘기하고 지방분권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를 좀 예를 들어보면 전주시의 경우에 앞에서 뭐 장기 미집행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뭐 3천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얘기도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천억이 필요하다. 또 일각에서는 1조가 필요하다. 좀 얘기가 좀 분분합니다. 행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2020년까지 15곳의 공원 9.67평
평방킬로미터를 1031억 원에 모두 사들이겠다. 1031억 원입니다.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거의 집행이 안 됐죠. 그런데 최근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8년간 실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예산 계획이 1061억 원입니다. 사실 이 돈만 있으면 도시공원 다 매입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전주시의 계획에 따르면. 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도시공원에 대한 중요성 내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심각성을 지자체나 정부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전주시에서 천만 그루 나무 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련산 공원 앞에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85%. 가련산 공원을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민간 공원 특례 사업,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민간 공원, 제 개인적인 판단,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자기 역할을 포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대책이다. 지금 15곳 중에 4곳만 그렇게 지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15곳 중에 현재는 한 곳을 추진하고 있고 네. 추가로 3곳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가련산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전주시 상황을 봤을 때에도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돈보다 의지가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에 대한 우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생방송 심층 토론 도시공원 일몰제,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고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 속의 공원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간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민간 개발 특례 사업을 지금 전주시 한승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 중이고 익산은 도내 최초로 민간 자본을 유입한 민간 공원 조성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보시는데 김택천 대표님. 그러니까 특례 같은 경우에는 30%의 개발을 하고 나머지 70%는 보전하겠다라고 하는데 전주 같은 게 15군데 되면은 나머지 30%가 오히려 300%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건 도시공원 하나만 가지고 난개발을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도시계획과 도시조밀화 정책이나 도시평창 정책이나 이걸 전반적인 큰 테두리를 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한 곳에 도시공원을 좀 늘렸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도시 전체의 녹지 전략들이 어떻게 늘려나갔는지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에 따라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도 더 들어오고 그런데 전라북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완주군도 늘어났다가 조금씩 좀 줄고 있고 전주시 정체성입니다. 그럼 전라북도 전체는 정체성인데 아파트 계속 늘리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역의 건강한 자본이나 자산을 부동산으로 오히려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건강하지 못한 하나의 자원 투자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난개발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지정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개발총량제를 우리가 전라북도는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도시조밀화 정책입니다. 도시조밀화 정책은 이미 인구의 도시 집중은 전 세계가 80% 이상이 도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면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 소멸되는 지역이 8군데나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소멸되는 인구를 가지고 오히려 개발에다가 적용시키지 말고 그 도시는 어떻게 우리 군수님처럼 또 다른 지역 발전의 컨셉을 따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군수님은 지역의 경쟁력을 생명으로 잡았고 환경으로 잡았어요. 그런 데가 또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부지사의 이름이 환경부지사입니다. 거기는 환경으로 먹고 사는 거죠. 환경이 산업이고 환경이 지역경제이고 환경이 관광이고 오히려 그렇게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는 삶의 방식이나 경제성, 경제 효용성을 찾아가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화가 중요하고 도시조밀화는 뭐냐면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이런 도시 내에서는 오히려 밖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기보다도 밖으로 계속 아파트는 짓고 있고 지금 도심에서는 도시 재생을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그 도시는 지금 죽어져 가고 있는 도심인데 또다시 밖에다가 아파트 지은 반대의 상황으로 안에다가 도시를 재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밖에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리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도시의 규모를 적정하게 짜임새 있게 그 도시의 색깔에 맞추어서 조밀화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 국가잖아요. 도시 국가인데 길을 지상에만 내는 게 아니고 지상 3층까지 길을 내어서 아기자기한 그 길이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조밀화의 시스템도 새롭게 좀 고민해보는 도시발전 전략을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죠. 네. 큰 차원에서 도시 전략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짜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이용민 국장님. 네. 지금 민간 그 공원 특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면적이 5만 제곱미터,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원 기능이 어느 정도 훼손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30% 이하는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수익 시설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나머지 70% 이상을 공원을 조성해서 시군에 기부 차감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뭐 열악한 지방 재정이나 뭐 여러 걸 감안했을 때는 그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공원을 좀 정비하고 확보하는 그런 취지로 봐서는 효용성이 그러니까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 그 자연 환경 보존이 좀 우선시 돼야 된다는 점을 이렇게 감안해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녹지 공간의 활용성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 전주만 놓고 보더라도 참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고 여기에 에코시티 또 효천지구 만성 혁신 더 이상 인구는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 많은 아파트들은 누가 지우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겠고 역시 또 뭐 공실률도 상당히 높은 게 현실 속에서 나무는 심어야 되겠고 그런데 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은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현실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씀하셨고 이용택 국장님이 이제 이런 민간 공원 특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제도 또한 공감을 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성우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네. 사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될 도시의 기본 인프라, 도시공원이거든요. 이것을 민간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쨌든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무책임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뭐 익산에서는 뭐 배상공원, 전주에서는 가련산공원이 구체화되고 있고 전주에서도 추가로 새 곳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뭐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부지를 민간이 사서 30%는 개발을 하고 70%는 공원을 기부 체반합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몇 가지 문제점인데 첫째가 어쨌든 30% 이상의 공원은 녹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녹지인데 추가로 30%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하는 지역들이 사실 사업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민간에서 봤을 그렇겠죠. 때. 예, 예. 그곳은 사람들이 많은 사시는 곳이고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중요한 게 또 하나는 도시공원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보전하고 매립해야 될 지역을 민간에게 맡겨서 녹지를 훼손하고 개발하게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대책 없는 대책이고 정부와 지자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들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민간 개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개발하는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아파트 뭐 숲세권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런 민간 공원 특례 제도 속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들어가는 입주자한테는 상당히 좋은 조건의 아파트 메리트가 많은 아파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점은 그 안에서도 30%는 역시 공원 녹지가 사라진다 이런 부분입니다. 군수님. 네. 네, 하여튼 그 숲세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의 숲 우리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숲이나 녹지가 현실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증명하는 게 지금 숲세권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저 기존의 주택단지도 인근의 공원이나 이런 녹지가 많으면은 값이 또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그런 가치를 이제 미래 가치까지로 우리가 환산한다면 충분히 이 녹지나 이 생태 자원 보존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 있다는 건데요. 저희 우리 고창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그 석정온천 지구에 네. 저희가 그 실버타워랄지 그쪽에 분양을 상당히 해서 귀농귀촌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미국에서 교포들이 여기민이 많이 오셔요. 서울에서 많이 오시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오십니까? 여쭤보면 이게 쾌적성 얘기를 많이 하셔요. 쾌적성이 아주 좋다. 특히 요새 미세먼지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라북도 평균보다도 고창이 훨씬 미세먼지가 낮습니다. 잘 낮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주위의 그 쾌적성과 연관되고 두 번째 이제 경제적으로도 문화시설 이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금년에도 지금 그 미국 교포들이 여기민 지금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고창이 가지고 있는 이 생태 자원 가치가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이기도 충분히 된다.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특히 저는 이제 농생명 산업을 중심 산업으로 또 생태 관광을 중심 산업으로 가겠다. 이런 군정 지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숲을 만들고 미래 유산으로 또 후손들한테도 녹지를 물려주는 것이 앞으로 소중한 고창에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 전북같이 미세먼지가 가득한 곳에서 도시공원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이다. 천만 그루 나무 심기가 도시 환경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전주시는 제대로 된 환경 정책 세워야 한다. 전주시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도시공원 일몰제 그냥 방치했다가는 뜨거운 도시로 이름만 높아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해주셨고 건강한 도시에서 건강한 삶과 건강한 생활이 나오는데 아파트 건물만 준비한 곳에서 무슨 워라벨이 나온단 말인가. 전북은 도시개발 계획 전문가가 없는 것인가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지가 중요한 것이 바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몰제 그럼 과제는 없는 것인가 곳곳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신에 개발을 하지 않는 녹지 활용 계약 제도 등을 시도하면서 좋은 사례를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방법들, 과제를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자그마치 한 5만 건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열린 행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걸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이걸 분석해 나가면서 그걸 보완하기도 하고 아까 녹지 활용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또 토지주가 원하는 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열려있는 그런 정치를 좀 하게 됐었는데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우리 민간 특례제도처럼 일반인한테 지금 배려한 게 아니고 기업한테 배려한 겁니다. 이 숲은 시민 건데 그걸 기업한테 개발의 의미를 맡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여서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도시나 우리 행정가 분들께서는 임기가 되면 다 자기 고향으로 가거나 끝내는데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을 위한 준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서울시처럼 일종의 거버넌스를 적용한다거나 이걸 논의하는 구제를 굉장히 TF를 폭넓게 시민마당으로 만들어서 이 의견들을 하나하나 걸림망을 통해서 행정에 좀 대입해가는 예. 그런 방법들도 오히려 열린 행정의 또 하나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승훈 위원장님. 예. 예, 저는 대안으로 앞에서 김태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도시자연 공원 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년 6개월 후면 도시공원은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6개월은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사실은 돈도 준비된 게 없고 사실상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매입해서 보존한다라고 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현재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차선책을 마련했다 생각하고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도시장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네. 도시자연구역을 대부분의 공원에 전환을 해서 지정을 했고요. 대전광역시도 많은 부분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정확한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도심수의 공원하고 좀 다릅니까? 도시공원은 그야말로 행정과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실은 뭐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개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의 5% 이내에서 주택이 개발 가능하다든가 네. 예전에 건폐율이 제한된다든가 그렇군요. 건물의 높이가 3층 이하로 제한된다든가 이런 굉장히 제한되는 조건으로 개발이 가능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이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대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 법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전체 도시공원 중에 93%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뭐 녹지 관련된 그 지원 제도가 있었는데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방법이 없는 게 없고 사례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제도가 아니어도 또 다른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부에 추진한 사업들을 지방정부에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국가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공원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환경부에서는 도시생태보건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도시숲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저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걸 그렇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아까 예를 들었던 가련산 같은 경우에 현장에 가보면 전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숲이 아니라 밭이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좀 뜻 있는 시민들이 좀 돈을 내서 매입을 해서 도시 농업 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현재 농업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저 텃밭 가꾸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 낼 의지 있거든요. 돈 내고 시민들이 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같은 걸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 서울시 이제 뭐 세제 감면 혜택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보상 수단들이 지원이 되려면 법 개정이나 예산이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인데 어찌 보면 이것을 힘이 없는 경제적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은 현재 1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것을 좀 더 지방 분권 시대 지역이 좀 한 목소리로 정부 차원에 좀 욕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군수님. 예, 색다른 요구도. 우리 시군에서도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여론을 지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개발이 우선이냐 이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또 우선일 거냐 그렇죠. 문제에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금 없는 돈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사유지 매입이 가능한 것이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국민들과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 결국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죠. 정책 의제 우선순위에 이걸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 지방정부의 관심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랄지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랄지 산림청이 협업을 해서 토지 매입이라 이 공원 조성을 도와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정치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내년 SOC 예산 중에서 일부를 도와주는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바꾼다 할지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죠. 예. 전라북도도 지금 토지은행 제도를 지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토지은행 제도를 건의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이유를 좀 낮춰 줄 수 있도록 아. 그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 아까 이제 토지은행 이런 제도만으로 지역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또 그걸 더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LH나 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저리로 갚아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은행 제도만으로는 뭐 여러 가지 해결이 좀 어려운 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예. 그 좀 연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그 이제 위원님께서 그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역하면 지정을 해서 관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네네.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는 이 도시공원에 비해서 도시공원은 어떤 도시관리계획이나 조성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허용하는 시설들을 좀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도시자연공원이 조금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이제 그 공원 내 토지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던 거를 일몰제를 통해서 이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거기는 상당한 반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뭐 여러 가지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라든지 일몰제 취지 같은 것도 조금 부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환경단체 또 예. 전문가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봐서 적절한 규모라든지 위치 같은 걸 잘 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택션 대표님. 지금 전주시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배산공원과 가련산공원의 사업들은 난 일단 중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지를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방법들이 오늘 나왔던 방법들이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예. 이런 방법 말고라도 꼭 일반 기업한테 이 개발을 맡기는 위험천만한 제도는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헌법 불일치라고 하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출연하기 전에 헌법 관련 이제 변호사하고 잠깐 통화를 하면서 20년 전에 공원에 대한 불일치를 내렸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도시가 1000년을 가고 500년을 가는데 20년 후에 공원을 끝내라라고 하는 이런 헌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오만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난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정말 적정한 서명을 좀 통해서 헌법 불일치를 다시 한번 요구하는 그런 요구도 좀 좋겠고 중앙으로 하여금 지방 내년도 국가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우리 247개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결의를 하신다면 또 지방분권처럼 또 다른 색다른 방향을 좀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보는 거죠. 또 예. 하나는 완산공원 뒤쪽에 거기에 10명 정도가 공원을 샀어요. 트러스트 운동인데. 그걸 다시 전주시에 기부했어요. 거기가 개구리가 나왔던 그렇죠. 중턱에 있는 완산공원의 작은 연못인데 예. 이게 정말 아주 지역의 작은 트러스트 운동으로서의 하여튼 좋은 사례가 됐으면 예. 참 좋겠습니다. 마무리 한승희 위원장님 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문제나 도시열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녹색 인프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뭐 첫 번째 목적은 도시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시간상 어렵다라고 보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라도 지정을 해서 일단 과도기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시 웨이브를 해서 도시공원으로 확실하게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산에 나무가 없어지고 바다에 물이 없어질 때 비로소 돈을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자연이 주는 고마움 그리고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시절에 또 좋은 교훈인지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